한 구독자분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광주 청사교회라는 데 출석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와이프가 너무 교회 일에 열심이라서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라고 그 교회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좀 다뤄줄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구독자가 2,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유튜버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많아봐야 고작 3,000분이나 4,000분 정도인데, 제가 그렇게 파워가 있는 유튜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제게 그런 부탁을 하셨겠는가 싶어서, 제가 그 광주 청사교회에 대해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 교회는 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그 교회 목사님도 TV에 출연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지금 담임 목사님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니고 2대째 목사로 청빙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활동적이긴 하지만은 다른 교회와 다르게 헌금을 걷는 부분이 있고 또 교인들에게 현금으로 포상을 하는 아주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 구독자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도 보내주시고, 또 주보도 보내주셨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사교회는 전도를 하면은 성도들에게 현금으로 상을 줍니다. 한 명을 전도하면은 10만 원이고, 20명을 전도하면은 300만 원, 그리고 40명을 전도하면은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에게 내는 헌금이 있는데, 목양헌금, 성미헌금, 자녀 축복 헌금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목양헌금의 경우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 통장으로 바로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내려면은 부모에게 교회를 옮기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공자 선생님도 없이 EBS 교재로 공부를 하는데 입학금을 5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네요. 나중에 또 다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200만 원으로 입학금을 낮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렸다고 포상금을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주보를 보면은 목양선교헌금은 백목사 개인 통장으로 헌금을 하는 게 맞네요. 나머지 일반헌금이나 건축헌금, 선교헌금은 교회 통장으로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몇몇 특이한 헌금도 눈에 띄는데, 마룻바닥 기도회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목양선교 헌금이 있고, 자녀 형통 헌금이 있고, 필그림 헌금이 있고, 마룻바닥 호텔 기념식수가 있고, 일천번제 헌금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일천번제 헌금이라는 게 정말 문제가 많은 헌금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매번 예배마다 헌금을 드렸더니 나중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헌금을 하신 이유가 일천번제 헌금이라서 했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일천번제 헌금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이유로 헌금을 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도에 대한 상금이 있네요. 한 명이면 10만 원, 그 다음에 20명이면 300만 원, 40명이면 1천만 원. 그 구독자님 부인께서 이 전도 상금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 상금을 주는 조건은 등록 후에 양육 수료까지 마쳐야지 전도 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나 헌금, 전도, 봉사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해서 어떤 예배에 참석하면은 몇 점을 주고 또 헌금을 하면은 헌금 금액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또 교회에 봉사를 하면은 봉사하는 것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나중에 또 그것도 상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현금을 주면서 교인들을 이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룻바닥 체험관 헌금에는 마룻바닥 예배당 헌금이 있고, 호텔 건축 헌금이 있고, 이두 헌금은 목표액이 2억 원씩입니다. 그리고 필그림 특별 헌금은 그 마룻바닥 예배당인지 아니면 호텔인지
기초공사하고 조경집행으로 헌금을 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마룻바닥 예배당 종탑 헌금이 있고요. 백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운영을 잘하는 건지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이디어는 참 기발한 것 같습니다.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물론 교회를 잘 운영하는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교인들이 보기에 또는 일반 사람들 보기에 납득할 수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도가 돼서 이 교회에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머릿수로 계산이 되어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면은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 같으면 기분이 나빠서 당장 그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를 옮겼든지 아니면 새신자로 왔든지 자기가 팔려왔다고 생각할 때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갑자기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서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자료도 찾아봤지만은 이런 예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이 돈을 벌려고 전도를 하러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골이 엉망이 돼서 그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 되시는 분이 저에게 이 교회 이야기를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는 구독자가 고작 2,000명이고 그리고 많이 봐야 제 영상은 3,000분이나 4,000분 정도가 보시는 유튜브에 불과한데 그래도 부탁을 하셔서 검토를 해보고 또 그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조금 황당한 심정이 들기는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은 따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교인들은 쪼면은 돈을 냅니다. 그렇게 돈을 내는 성도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쪼거나 말거나 자기가 예산 잡은 돈으로 이원금 저원금 나눠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헌금을 하라 그러면은 죽지 못하는 심정이지만 억지로라도 돈을 끌어서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십일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목사에게 직접 송금하는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고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헌금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시겠지만 잘 산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못 산다고 헌금을 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이 한번 하는 헌금이 못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금액이 많을 수는 있지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비해서 헌금 액수가 많다고 꼭 잘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 교회 내용을 살펴봤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죠.